네, 라이온 투자자분들과 함께 소통하고 공감하는 방송입니다. 오마이 주식 시작하겠습니다. 정세입니다. 자, 실시간으로 방송에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어제부터 오마이 주식이 새롭게 달라졌죠. 아, 아프리카 TV에서 페이스북으로 저희가 주식 상담 고민방을 옮겼는데요. 페이스북에 한국경제TV 오마이 주식을 검색을 하고 들어오시면 지금 바로 여러 가지 질문들, 아, 종목 관련 또는 시장 관련 질문들 올려주실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목요일 장이 마감이 되었습니다.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 좀 무난하게 넘겼다라는 평가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오늘 함께하실 분 소개를 해드릴게요. 여의도의 4424 꼼꼼한 주식투자 과외 선생님이죠. 하창봉 AR인베스먼트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아, 오늘 시장 흐름 어떻게 보셨어요? 네, 오늘 이제 우리나라가 두 번째로 맞는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이었는데요. 장중에는 약간 뭐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 줄렁거림이 있었습니다만은 장 막판에 뭐 4천억이 넘는 비차익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오면서 또 장은 아, 좀 잡아주는 흐름이었고 최근에 시장의 관심이 상당히 코스닥으로 많이 몰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IT 쪽으로 많이 몰려 있는데 네. 오늘도 일단 외국인은 코스닥 시장에 대해서 로보콜을 보내면서 뭐 OLED 관련주, 반도체 관련주, 특히 오늘 또 이제 삼성 전기라든지 LG 이노텍 같은 예, 아이폰 관련주들이 좀 움직임이 좋다 보니까 오랜만에 또 코스닥에 있는 카메라 모듈 관련주도 같이 움직이면서 코스닥이 어느새 이제 670선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계속적으로 심시장의 관심이 약간 주춤한 코스피 그리고 힘을 받는 코스닥 이렇게 매기가 상당히 확산되는 그런 장이었다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러한 시장 흐름에 발 맞추어서 우리 라이온 투자자분들께는 어떠한 투자 조언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상당히 좀 노멀하면서도 잘 하지 않는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신문 잘 안 보시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실례로 저도 잘 안 보는 것 같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제 인터넷 매체가 많이 활성화되고 스마트폰 자체에서도 포털 사이트에서 기사가 좀 빨리 나오기입니다만은 네. 뭐 대부분 이제 워낙 이제 작년부터 이제 정치적인 이슈에 많이 좀 댓글이 많이 몰렸었고 관심이 갔고 또 남자분들은 최근에 이 스포츠 관련된 이슈에 많이 모입니다만은 네. 제가 드리고 싶은 거는 기사를 다 볼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굳이 신문을 안 보셔도 여러분이 시간 관계상 상관이 없는데 헤드라인 정도를 좀 자주 접하다 보면 상당히 투자에 도움이 된다는 거죠. 누구나 아는 이야기인데요. 시황은 보통 후행성이 있습니다. 시장이란 거는 약간 선행하면서도 후행해요. 뭐 예를 들어서 갑자기 오르지도 하지 않습니까? 오늘 뭐 LG이노텍 갑자기 오르는 것처럼. 하지만 신문을 뉴스를 자꾸 읽게 되면 현재 시장 중심 이건 단연 주식시장만 이해가 아니라 그렇죠. 우리나라의 흐름, 경제 흐름이 네. 어느 정도 흐르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미래에 과연 어느 쪽으로 돈이 몰리는지. 그래서 포털 사이트도 마찬가지고요. 최근 아침에 보면 매일 아침에 신문 요약본이 계속 나옵니다. 포털 사이트에서. 그러니까 신문의 헤드라인 정도만 쭉 읽어보셔도 하루에 한 5분도 안 걸릴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그런 흐름 자체 습관을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주식은 결국 정보 싸움인데 좀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얕게 두루두루 얕더라도 얕게 예, 네. 얕더라도 두루두루 많이 접하시고 대신 투자할 때는 또 얕게 들어가면 안 됩니다. 투자를 할 때는 깊고 핵심적으로 투자해라.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상당히 투자 조언 우리가 매일 일상 속에서 좀 잘 보면은 네. 좋을 만한 습관인 것 같아요. 신문 헤드라인도 잘 읽어보자라는 투자 조언 함께 들어봤고요. 방금 전에 중국 증시도 마감이 되었습니다. 함께 확인해보죠. 자, 상해 종합지수는 0.32% 강세로 3,150.33포인트의 거래 마무리 지었고요. 선전 증시 역시나 강세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0.38% 상승권 11,148.72에 클로징벨 올렸습니다. 오늘 공감 토크 오마이 주식 그러면 이제 어떠한 주제로 이야기 나눠볼지 주제 화면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공감 토크 주제는요. 갤럭시 노트 8, 아이폰 8 출격 준비 주목해 볼 만한 스마트폰 부품 주입니다. 앞서서 하 대표님께서도 시장 정리를 해주셨고 또 저희가 이제 본방 이전에 이야기를 나누다가 하 대표님께서 네. 어제 마감 시황을 전해주시면서 대표님이 선견지명이 있다라고 네. 말씀해 주셨는데 그게 어떠한 이유에서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지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도 함께 이야기를 나눠주시죠. 네, 이제 아까 제가 오늘 그 투자의 조언에서 네. 뉴스를 많이 읽으라 이런 이야기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럼 네. 주식하시는 분들은 이제 월간 캘린더가 많이 나옵니다. 그럼 6월에 대략 어떤 일정이 있는지를 체크해야 되는데 그렇죠. 사실 6월에 IT 업종에서 큰 이슈는 크게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6월 5일 날 있었던
애플의 개발자 회의였고 네. 6월 29일이 어느새 아이폰 10주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죠. 시장에서는 6월 달 정도에 아이폰 8에 대한 어떤 스포일러가 많이 유출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이야기가 많이 화두가 됐었는데 마침 또 오늘 그런 아이폰 8 관련주들이 많이 움직였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런 흐름이 있고요. 네. 제가 좀 이런 말씀을 좀 드리죠. 이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방법을 하나 가르쳐드릴게요. 우리나라 지금 주식을 이끄는 거는 뭐죠? IT죠. 그렇죠. 근데 이 과연 IT에 관한 정보를 여러분들 어디서 접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까? 포털에서 찾으려고 그러면 뭔가 어려워요. 뭐 갤럭시 S노트 같은 경우는 포털 사이트에 입력을 해보면 뭐 관련 정보 수두룩 나오겠죠. 근데 우후죽순 나오지 않습니까? 너무 많죠. 네, 방법이 많고. 있어요. 네. 제가 벌써 이게 매체를 홍보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IT 같은 경우는 네. 일반 보통 그 매거진이나 언론사보다는 전자신문 같은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전자신문에는 IT와 관련된 많은 이슈들 위주로만 많이 올라와요. 그럼 네. IT 관련 회사들은 보통 전자신문이라든지 네이버 같은 포털 사이트에도요. IT 관련 블로그들만 따로 모여 있습니다. 네. 스마트폰 매니아들이 먼저 쫙 올려놔요. 저도 사실 오늘 아이폰 8이나 노트 8을 자료를 좀 준비하면서 네. 그 관련 정보를 어디서 찾았냐면 코에다가 네. 뭐 DC 인사이드라 그러나요? 뭐 그런 IT 관련 커뮤니티라든 이런 쪽에서 많이 접근합니다. 네. 그럼 많은 정보는 있긴 있습니다만은 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다양한 방면의 이슈가 좀 있기 때문에 제가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잠깐 네. 이 방법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듣다 보니까 전 또 한 가지 생각났던 게 또 경제 관련해서는 네. 경제 뉴스는 한국 경제에서 찾아보면 되지 않을까라는 그건 당연하죠. 네. 그런 생각이 잠시 들어서 시청자분들과도 그 점을 좀 공유를 해보고요. 이제 그렇다면 좀 본격적으로 이 아이폰 8, 노트 8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라이온 투자자분들이 좀 집중을 해보아야 하는지 보다 자세하게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네, 그러면 이제 지금 이게 스마트폰이 어떤 거죠? 저는 이제 네. 삼성 갤럭시. 나 이 갤럭시인가요? 엣지7입니다. 엣지7이군요. 네. 7이잖아요. 네. 제가 왜 갑자기 우리 앵커님이 스마트폰을 들었냐면 지금 스마트폰의 전체적인 트렌드를 여러분이 같이 공유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스마트폰에 지금 아이폰 8도 마찬가지고 새로 나온 노트 8도 마찬가지인데요. 지금 스마트폰의 대부분이 베젤리스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대화면 디스플레이가 적용됩니다. 제가 미리 지금 시장에서 이야기되는 아이폰 8이라든지 갤럭시 8에 대한 설명을 좀 잠깐 드리고 나서 우리 네. 관련주를 이야기를 하려고 했습니다. 네. 최근 스마트폰 갤럭시 S8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만은 엣지가 들어가면서 대화면 베젤리스라고 이야기를 해요. 대화면 디스플레이가 들어가고 또 하나가 지금 나올 스마트폰은 밑에 있는 이 기존의 물리적인 홈 버튼 네. 이건 S7이죠. 세븐이죠. 세븐이다 보니까 아직까지 물리적인 홈 버튼이 있습니다만은 네. 신규로 나오는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이 물리적인 홈 버튼이 없어지게 됩니다. 네, 물리적인 홈 버튼이 없어지면서 어떤 게 생기냐면 네. 디스플레이 일체형 버튼이 나오게 되죠. 그러니까 디스플레이 내에서 톡 누르면 하게 되는데 네. 지금 시장에서 갤럭시 8이나 아이폰 8에서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게 바로 이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디스플레이 일체형 지문 인식입니다. 이걸 먼저 이제 기억을 하셔야 돼요. 네, 지문 인식. 네, 우리가 이제 지문 인식 지금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지문 인식할 때 여러분이 스마트폰 후면에 네. 예, 지문을 대고 그렇죠. 인식을 하죠. 네. 근데 이것보다 더 신식이 뭐냐면 새로운 지금 아이폰 8이나 갤럭시는 후면에 내는 게 아니라 아예 전면 디스플레이에다 바로 지문 생체 인식을 할 수 있는 기능이 나오게 되죠. 이렇게 되게 되면 어떤 게 필요하냐면 디스플레이 성능이 첫 번째 좋아져야 됩니다. 감각성. 그러니까 그렇겠죠. 눌렀을 네. 때 인식을 해야 되고 그런 게 있는데 네. 지금 시장으로 보니까 약간 뭐 IT 이야기는 조금 천천히 좀 제가 쉽게 설명을 드려야 돼요. 네. 이미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종목도 제가 좀 이따 말씀을 드리겠어요. 네, 관심 종목들. 네, 애플 네. 같은 경우는 오션텍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션텍이라는 회사를 인수해가지고 이미 일체형 지문 인식을 시작을 하고 있고요. 삼성은 시냅틱스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와 실제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네. 협의 중에 있고 중국 같은 경우는 구딕스라는 회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회사 이름을 좀 말씀드렸는데 네. 그러니까 지금 실제적으로 아직 공식적으로 디스플레이 일체형 지문 인식이 완전히 나온다 안 나온다는 아니지만은 네. 나온다면 지금 애플 진영, 삼성 진영 모두 이 지문 인식 관련 업체와 협의 중이다 그런 말씀드리겠고 근데 여기에 국내에서 유일하게 업체가 하나 있어요. 어떤 업체죠? 크루셜텍이라는 기업입니다. 아~ 이 크루셜텍이라는 기업은 터치 기반 일체형 지문 인식 솔루션을 갖고 있는 기업이에요. 근데 제가 이제 관련 주점 말씀드리는데 네. 크루셜텍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현재 수준에서는 터치 기반입니다. 그러니까 터치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일체형 지문 인식과는 또 조금 달라요. 어떤 게 다른 거예요? 누르는 방식이 조금 다릅니다. 네, 조금 달라가지고 그리실 때 것이 바로 채택되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은 네. 업체 종목으로 봤을 때는 그리실 때인데 이 그리실 때의 리스크를 잠깐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주가 조금 올랐어요. 네. 네, 워낙 좀 실적이 안 좋아서 올랐는데 이 리스크 하나만 여러분이 꼭 체크하셨다가 만약에 또 가을에 아이폰 이슈가 계속 들어올 때만 접근할 텐데 리스크는 뭐냐면 딱 하나 있습니다. 정수를 하기 위해서 최근에 1,000만 주 가량의 유상증자를 단행을 했어요. 이 유상증자 물량이 제가 체크를 해봤더니 네. 6월 23일 날 상장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크루시텍 같은 경우는 일단 그래도 터치 기반 일체형 지문 인식 솔루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이 갤럭시 S나 아이폰 S에는 수혜를 받을 것인데 유상증자 물량이 상장된 이후에 물량 네. 소화가 이루어진 이후에 접근해도 되기 때문에 미리 좀 접근할 필요 없다. 하지만 관심은 가져야 된다. 먼저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네. 또 이제 조금 더 이야기를 좀 드릴까요? 네, 들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이제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게 듀얼 카메라입니다. 이제 이게 이제 조금 더 쉬운 거예요. 그렇죠. 크루시텍은 하여튼 유상증자 물량 소화되고 나서 접근하셔야 되고 네. 듀얼 카메라인데 일단 아이폰 8 같은 경우는 거의 90% 이상 듀얼로 갑니다. 네, 듀얼로 간다 그리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갤럭시 8 같은 경우도 시장에서는 듀얼로 간다고 해요. 왜 그러냐면 삼성이 실제적으로 우리나라에는 없는 갤럭시 C10이라는 스마트폰이 있습니다. 네. 저도 조사하면서 알았어요. 그러니까 갤럭시 S 시리즈가 아니고 갤럭시 C 영어의 ABC C10이라는 게 5월 달에 출시했는데 네. 이게 중국 공략용입니다. 근데 이 C10 같은 경우는 이미 벌써 듀얼 카메라를 채택을 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나오는 9월에 예상인 갤럭시 8 같은 경우는 듀얼 카메라에 적용할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지금 자막으로 스마트폰 관련주 좀 나가는데요. 대형주, 그러니까 중대형주 관점에서는 네. LG 이노텍과 삼성전기를 가장 핵심으로 보셔야 되고요. 스마트폰 카메라 모듈적으로 보면 뭐 파트론, MC넥스, 나무가, 뭐 혜성옵티스 이런 종목들이 네. 있습니다. 그리고 AF라고 불리는 자동 초점 액추에이터 같은 경우는 자화전자. 자화전자. 네. 그리고 네. 이제 카메라 IR 필터는 뭐 옵트론텍. 많습니다만은 제 기준으로 네. 조금 그래도 좀 투자 유망한 기업을 뽑아봤고요. 네. 카메라 검사 장비 같은 경우는 사실 하이비전 시스템은 약간은 그 초소형 카메라입니다. 네, 초소형 카메라입니다만은 카메라 검사 장비 쪽에서 여전히 각광받는 기업이고 렌즈로 들어가게 되면 세코닉스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근데 저기서 제가 나무거라는 기업을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나무가 좀 들어볼게요. 네. 네. 종목 이름이 참 뭔가 IT와는 조금 상관이 네. 없는 것 같기도 IT 하고요. IT스럽진 않습니다. 주가도 지금 우리 단기적으로 보고 계십니다만 한 6개월 네. 이상 보면 주가 상당히 많이 내려있던 종목이에요. 이게 작년에 적자가 났습니다. 원래 카메라 모듈인데 네. 아까 제가 이런 예를 좀 드렸지 않습니까? 아이폰은 확실히 뭔가 삼성과는 다른 전략이 필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미 V10, V20이 다 듀얼 카메라고요. 9월 달에 LG는 V30, 30으로 부를지 영어 제 발음이 조금 안 됩니다. V30? 네, 30로 부를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거의 듀얼이 대세죠. 네. 그럼 아이폰은 이번에 이제 듀얼로 들어옵니다. 그럼 기존의 듀얼로만 해가지고는 별로 흥미를 못 봐요.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 하면 많이 좀 화두가 됐는데 바로 3D 센싱 카메라를 이야기합니다. 3D 센싱 카메라. 네. 한 가지 조금 더 쉽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듀얼 카메라는 거 어떤 거냐면 하나의 카메라는 우리가 초점을 잡는 기능을 합니다. 네. 근데 듀얼은 어떤 역할이 있냐면은 하나가 제 얼굴을 초점을 잡게 되면 네. 두 번째 있는 세컨더 카메라가 보통 우리 드라마 보면 인물은 확실하고 주변이 네. 좀 뿌옇게 보이는 게 있죠. 그래서 뭔가 조금 더 있어 보이게 만들어주는. 네, 뭐 이제 우리가 보통 수동 카메라 DSLR 같은 경우도 그런 기능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듀얼 카메라는 보통 그런 기능입니다. 하나가 초점을 잡고 하나는 그 초점을 대해서 중점적으로 주변을 뿌옇게 하는 기능인데 3D 센싱 카메라는 거는 3차원으로 잡아주는 겁니다. 네. 3차원 잡아주는데 실제 국내 기업에서 지금 애플과 이 3D 센싱 카메라를 할 수 있는 기업은 누구냐? 어디죠? LG 이노텍입니다, 사실. 지금 네. 페이스북에서도 지금 워렌 킴님께서 이노텍 딱 이렇게 써주셨는데 네. 사실 오늘 시장의 화두가 LG 이노텍이 아닐까도 싶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있어요. 네.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보통 제가 이 얘기를 네. 진행해 나가기 이전에 지금 또 많은 시청자분들이 아직까지 저희가 이제 페이스북으로 이전한 지 하루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러시군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좀 드릴게요. 페이스북으로 시청자 참여를 하실 수 있는데요. 검색창에 한국경제TV 오마이뉴스 검색하고 지금 들어오시면
한국경제TV 오마이주식 붙여서 그냥 쓰셔도 된다라고 합니다. 어, 들어오시면 지금 바로 여러 가지 질문들 계속해서 종목 상담도 여기서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대표님 끊어서 죄송해요. 네. 바로 이야기 계속 들어볼게요. 우리가 보통 LG이노텍은 아 그냥 네. 아 애플의 카메라 모듈을 공급하는구나 듀얼 카메라를 공급하는 이렇게 말하고 뭐 그 정도로만 좀 알고 있죠. 네. 근데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3D 센싱 부분이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완전히 미지수이긴 해요. 근데 들어가게 되면 이 LG이노텍이 바로 들어갑니다. 들어가는 거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나무가 같은 경우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LG이노텍을 제외하고 나면 상당히 지금 해외 업체와 좀 진행이 중에 있는 걸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 LG 이노텍을 거쳐가지고 나무가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나무 LG 이노텍은 바로 애플과 아, 납품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애플이 또 만약에 투트랙을 쓸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됐을 때는 국내 업체 중에서 아, 중소형사 중에는 이 나무가란 기업이 아, 카메라 모듈 검사 장비 쪽도 하고 이 3D 센싱 카메라도 하고 있기 때문에 주가는 네. 지금 상당히 바닥권 좀 공략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아마 조금 더 제가 바라볼 때는 물론 이제 아직 실제 완전 돌아선 건 아닙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수주 공시라든지 이런 뉴스 플로우가 나온다면 이 나무가라는 기업은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아... 지금 뭐 워낙 많은 스마트폰 부품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아까 저희가 그 화면에도 나갔었습니다. 네. 듀얼 카메라 수혜를 받을 기업들 뭐 LG 이노텍, 삼성전기, 모듈론의 파트론. MC넥스, 나무가 해성 옵틱스, 그리고 자동추천 액추에이터의 자화전자, 옵트론텍 하이비스 시스템, 세코닉스 등등등등 많이 주셨는데 이 여러 가지 종목들이 대부분이 다 긍정적인 흐름을 보일 것이다 라는 측면에서 가지고 오신 게 맞죠? 네, 이제 저희 종목에서 보면 제가 카메라 모듈 회사를 왜 네 개밖에 안 적었냐면은 다 정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네. 파트론이라든지 해성 옵틱스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쪽입니다. 그래서 네. 삼성전자 쪽에 많은 비중을 좀 밀어준 거예요. LG 쪽은 뺐습니다. 제가 오히려 뺀 거 왜냐하면 저거는 지금 우리가 그림을 삼성 갤럭시 8과 아이폰 8에 좀 집중을 했기 때문에 네. 오히려 삼성에 납품한 업체라든지 LG 이노텍으로 납품한 종목 위주로 많이 뽑은 그런 걸 미리 말씀 좀 드리겠고요. 네. 맨 밑에 있는 하이비전 시스템이라는 기업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었는데 카메라 모드 스마트폰보다는 사실 초소형 카메라라는 점을 조금 차별화 두면서 아까 우리가 종목별 전략은 따로 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대형주 관점에서는 집중적으로 LG 이노텍과 삼성 전기는 계속적인 뭐 아이폰 8이 됐든 네. 갤럭시 8이 됐든 가장 좀 각광받고 주목받을 기업이다. 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전 세계인의 사랑을 받는 두 기업의 대표 기술들이 이제 네. 아이폰 8 그리고 갤럭시 노트 8로 또 나오게 될 텐데 지금도 많은 분들이 페이스북을 통해서 함께 하고 계세요. 처음에 이제 종목 관련해서도 저희가 질문을 받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브루스 리님께서 포스코의 주주인데 네. 상당히 좀 현재 시장에서는 소외감을 많이 느낀다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좀 포스코에 대한 전략을 어떻게 세워봐야 될까요? 포스코가 지금 시장에서 약간 사이드로 밀린 게 한 달, 제가 보니까 4월 이후부터인 것 같습니다. 가장 결정적으로 일단 포스코 같은 경우는 좀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전방 산업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철근 가격도 좀 올라야 되고 물론 최근에 내수 가격은 조금 올리긴 올렸습니다만은 전체적인 뭐 중국 시장이라든 이런 것이 같이 좀 매칭이 돼야 되고 또 하나가 뭐 트럼프의 인프라 투자라든지 이런 약간 큰 그림에서의 매개세가 좀 나와야 되죠. 전방 산업이라 할 수 있는 조선이 계속적인 수주, 자동차 산업이 치고 가고 건설이 가야 되는데 최근 두 달 동안에 사실 미국 증시도 기술주가 올랐지 그렇죠. 인프라 관련주가 오른 게 아니었고요. 네. 또 하나가 최근 시장 전체 흐름 자체가 경기 민감 대형주보다는 내수주까지 일치 움직였다가 지금 또 코스닥으로 매개 이전되다 보니까 상당히 조금 주가를 좀 소외받는데 아직도 그 미국과의 그 상계 관세 문제도 계속 조금 사실 수면 아래 멈춰 있어요 아직까지. 네. 아직 없어진 게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 포스코에 대해서는 지금 시장의 흐름 자체가 매도한다기보다는 신규 매수가 안 들어오기 때문에 주가 좀 횡보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지금 주가가 한 27만 원까지 좀 많이 밀려 있는데 사실 이럴 때는 지금 약간 시장에 관심이 밖에 있지 않습니까? 네. 관심이 밖에 있는 것이지 이게 뭐 나빠서 아예 하락한다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시간이 좀 걸린다고 하더라도 뭐 여전히 좀 보유 관점 또 그리고 포스코도 홀딩. 여전히 또 분기 배당에 대한 매력이 있기 때문에 네. 아마 2월 중순으로 넘어갈수록 다시 한번 좀 반등의 모색을 좀 할 수 있지 않나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홀딩 전략을 세워주셨고요. 전에 아프리카 TV에서는 이제 핑구어님으로 활동을 하셨던 분도 들어오셨어요. 안녕하세요. 네.
혁관님께서 제가 본방송을 지금 벌써 좀 마무리를 해야 되는 시간이 오기는 했는데 간단하게 좀 여쭤볼게요. 스마트폰 출하량이 저성장 국면으로 접어든 시점에서 스마트폰 부품주가 타 산업에 비해서 투자할 메리트가 있는지 궁금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거든요. 아주 현명한 질문을 했기 때문에 네. 저도 현명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스마트폰 전체 파이는 당연히 줄어들었습니다. 사이클이 벌써 아이폰 10주년 그러면 딱 와닿는 겁니다. 네. IT가 10주년 됐으면 이미 이제 성장성, 그러니까 판매량 전체의 성장 속도는 이미 꺾인 지가 몇 년 됐습니다. 몇 년 됐는데 그게 어떤 근데 대신 어떤 효과가 생기냐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화면이 오히려 이제 성능 개선이 들어가게 됩니다. 덜 팔리더라도 단가가 들어가는 단가 성능을 개선하면서 실제적으로 대화면 그리고 고용량의 메모리, 고성능의 카메라 이런 게 있게 되면 네. 들어가는 부품 회사들은 사실은 단가가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Q, 판매량에 대한 흐름보다도 P, 프라이스에 대한 가격이 좀 있기 때문에 네. 정체로는 여전히 존재합니다만은 아마 또 관련 부품주들은 또 신기술에 계속 좀 환호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벌써 본방송을 좀 마무리를 해야 돼서요. 네. 또 간략하게 내일장 전략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는 대형입니다. 지금 시장은 코스닥을 외국인이 랠리가 이끌고 있죠. 지금 코스피는 잠깐 잊혀진 상황, 약간 제껴지는 상태인데 일단 코스닥은 굳이 아직 글쎄요. 700선이라는 타이틀을 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수급주로 봤을 때 외국인들이 여전히 매수가 들어온다면 여전히 코스닥 관심을 가지시고 또 외국인은 지금 여전히 IT, 코스닥에서도 IT만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IT 관련주들은 네, 관심을 가져야 된다. 우리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목요일 오마이 주식은 AI 인베스먼트 하창모 대표와 함께 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증시 캘린더도 함께 확인을 해볼까요?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상당히 많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영국 조기 총선이 현지 시간으로 8일, 그리고 20일 통화정책회의도 오늘 밤에 우리 시간으로 진행이 되고요. 또 중국 소비자 물가 지수도 내일 장중에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내일 이 시간에는 야천투자연구소의 남인호 수장과 함께하고요. 계속해서 페이스북을 통해서 저희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목소리) 방송에 도움을 주신 분들께는 한국경제신문에서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의 작가 켄 블랜차드의 신간도서 배려를 파는 가게를 드립니다.